먹고 싶다. 진짜 못 참겠다. 아씨 몰라. 지나치게 억제된 충동을 놓을수록 우리는 더 큰 쾌락을 얻게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야식 참는 거 많이 힘들죠? 다이어트만 하면 세상에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아 배달 어플은 또 왜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지, 하, 진짜 다이어트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고픔을 참으면서 약 300일 넘게 다이어트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입이 터져가지고 폭식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배고픔을 이긴 필승 전략, 여러분들도 무조건 할 수 있는, 진짜 단순하지만 정말로 효과 있는 최고의 식욕 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름 과학적이고 근거가 탄탄한 방법이니 한번 믿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진실 하나는, 절대로 배가 고프지 않은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지 않고 먹고 싶은 게 없다는 것은 다이어트가 덜 된 것이면, 체중 감량을 수시로 하는 운동선수들도 항상 다이어트 막바지에는 극심한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종종 운동선수들도 입이 터져서 시합 준비 중 폭식을 한 번씩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 절대로 뭔가 특별한 배가 고프지 않은 다이어트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체중 감소 중에는 극심한 공복감을 느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참는지가 다이어트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식욕을 억제시키는 저만의 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방법은 초집중이라는 책의 저자 니르 이알의 충동적 행동을 이겨내는 10분의 법칙으로부터 발췌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해볼게요. 공복감이 극심해지고 뭔가를 먹어야겠다는 충동이 들어서 냉장고에서 그 음식을 꺼냈다면 그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 딱 10분만 참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났는데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먹어도 괜찮아요. 자, 니르 이알에 의하면 이것을 충동 서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미친 듯이 들고, 그리고 그 미친 듯한 배고픔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고통스럽지만, 높이 올라간 파도가 금방 내려오듯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높은 충동의 파도는 누그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10분, 딱 10분만 참거나 다른 일을 하고 오면 말도 안 되게 그 배고픔의 파도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어떤 행동을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강력한 규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 힘든 이유는 담배를 절대로 펴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엄청난 규제를 가하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에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라고 하면서 이 고무줄을 점점 뒤로 당기는 것 같은 효과가 나게 되고, 이때 그 뒤로 가는 정도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이 고무줄을 놓아버릴 때 엄청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했던 내 감정에 큰 해방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금연 후 담배가 그만큼 맛있기에 담배는 점점 더 끊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 중 폭식도 해보면 뭔가 엄청 맛있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못했던 걸 했다는 해방감이 더 큽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잘 반응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반응하고 잘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배고픔이든 분노든 짜증이든 귀찮음이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만 한다면 스스로를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그냥 10분만 참았다 먹는 거?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효과가 뛰어나니 꼭 한 번만 해보시고 후기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 표시해주시면 제가 가진 꿀팁들 많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